첫 코너 뉴스픽으로 열어보겠습니다. 두 분 잘해 주셨어요. 송문희 박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조성실 정찬원물 전 대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내용부터 먼저 좀 살펴보죠. 오는 21일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 정상회담이 지금 잡혀 있고 이후에 지금 이제 공식 만찬을 어디서 할 것인가. 그 장소가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이제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어떤 계획인지 왜 여기로 잡게 된 것인지 그 보도 내용을 좀 먼저 정리해 볼까요? 송 박사님. 네. 윤석열 당선인 대통령이 지금 용산으로 집무실을 이전을 하다 보니까 네. 또 청와대를 개방했죠. 그러니까 외국 정상이나 국빈들 만날 때 네. 그럼 어디서 만날까 가지고 이제 좀 고민이 됐었는데 네. 용산 시대 개막을 하고 첫 이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을 하는데요. 그렇죠. 그러면 어디서 이 국빈을 맞을 것인가 후보지가 좀 있었습니다. 그 용산의 전쟁기념관, 네. 국방컨벤션센터, 네. 청와대 영빈관 다 네. 그 후보지 있었는데 마지막에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선택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국립중앙박물관에 그 휴관 공지가 있는데요. 그 기획 전시실에 지금 고 이건희 회장 컬렉션이 열리고 있거든요. 네. 그거 제외하고 2시 반까지는 그것만 열리고 그다음에는 문이 닫히고요. 나머지 상설 전시관에서 하루 종일 휴관이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한 우리나라에서 한 50명 그리고 그다음 미국 측에서 한 30명 정도 한 80여 명 넘게 인원이. 기자들까지 하면 한 100명이 가까운 인원이 아마 들어갈 텐데 그러면 국립중앙박물관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거기 어디서 할 거냐. 거기 상설 전시관 로비. 하고 그 사이 전시실 사이에 그 역사의 길이라는 공간이 있거든요. 네네. 긴 복도처럼 되어 있습니다. 예. 위에 있는 다리도 있고요. 아마 거기에서 만찬장이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외빈 만찬을 왜 이곳에서 하는가 하는 불편한 시선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 정상이 이것을 또 어떻게 받아들일지 두 분의 의견 좀 듣고 싶어요. 조성실 대표님께서 먼저 좀 얘기를 해 주시죠. 네, 저는 이번 만찬 장소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점을 유의해서 봤는데요. 첫 번째는 첫 단추가 잘못 깨어졌기 때문에 이미 다시 돌이키기에 너무 많은 것들이 연달아 설명이 안 되는 것. 왜냐하면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겠다.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주겠다. 이 명분으로 시작을 네. 했는데 나머지 것들이 이제 적당한 때 이제 비판적인 부분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예. 중간 지점에서 만나든지 아니면은 사실은 국민 눈높이나 상황이 맞지 않다는 판단이 들었을 때 그 순간에 인정을 하고 이제 그거를 번복을 사실상 하는 것이 더 용기일 수 있는데 지금 그렇지 않고 계속 무리해서 이 방향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네. 뭐 한미회담은 최대한 어떤 지금 대통령 때보다 가장 빠르게 하고 그렇죠. 있다는 걸 홍보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를 진행은 해야겠고 그리고 이런 거에 구색을 좀 맞추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은 장소가 이렇게 선택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거는 첫 단추가 잘못 끼어졌던 것에 대한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게 용산시대를 열겠다라는 상징성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참착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아. 그래서 지금 국립중앙박물관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좀 이전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박물관의 규모나 뭐 이런 것들에 비해서 위상을 많이 높여놓았고 그렇죠. 그래서 이번이 첫 번째가 아니라 이전에 이명박 정권 때도 이제 여러 뭐 회담이나 이런 것들을 사실은 중앙박물관이나 이런 데를 이용해서 했던 것들 뭐 예를 들면 이거는 국가에서 했던 건 아닙니다만 뭐 검사들이 하는 무슨 세계회의라든지 뭐 기자협회에서 한 회의라든지 이런 거를 이명박 시장 때도 그렇고 경회루나 이런 사실상 일반인들이 취식을 할 수 없는 공간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있어 왔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처음으로 비판을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제 뭐 정치권에 계속 있었던 많은 스텝들만 하더라도 이게 어떻게 비판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예상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소를 선택한 것은 이제 용산시대라는 상징성과 이게 굉장히 가장 빠르게 한미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한 윤석열 정권의 상징성이나 안정성을 좀 강조하려는 행보 중에 하나로도 보이거든요. 실무적으로 네. 진행되는 것과 별개로 정치적 상징성이 이제 그런 부분에서 잘 그림이 잘 맞는 것이라고 판단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특권이라는 게 별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몇 년간 정치권에 대해서 국민들이 가장 분개했던 부분은 뭐 단어로 얘기하자면 공정
그러니까 그리고 내로남불이었던 것 같은데 이 두 개가 사실은 굉장히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능력주의라고 좀 비판받기도 하는데 우리 사회가 불평등에 대해서는 사실은 민감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이 특권 그러니까 중산층 혹은 서민층 이상에서 봤을 때 누군가 특권을 가지고 과정에서 특권을 가졌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가장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시기를 우리가 지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특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예. 나는 어떻게 보면 할 수 없는 것을 정말 명분이나 이전 정당성이 국민적 공감대에서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누구이기 때문에 누가 하기 때문에 수월하게 할 수 있다면 그게 특권인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뭐 예를 들면 휴관하는 기간에 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상 예약을 하려고 하거나 예상을 하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선택지에서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는 일정이 완전히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지금 한 군데의 전시관 지금 말씀하신 고 이건희 회장 전시도 2시 반까지 예약이 된 사람들에 대해서만 선착순으로 이제 순차적으로 진행이 네. 가능하고 그 이후 시간대는 또 하지 못하도록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국민은 안 되는 건데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무리 없이 진행했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게 역사적 유물이나 공간에 있어서는 물론 그거를 뭐 다른 정상과 같이 관람을 하고 어떻게 보면 전시를 보여주는 것이 그 자체로 문화적인 뭐 혹은 외교적인 하나의 뭐 행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럴 경우에 만찬 장소는 별도로 마련이 돼 있어서 만찬을 한 이후에 별도의 스케줄로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문화적인 어떤 역량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만찬 자체를 거기에서 하고 관람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관람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순방을 하고 이런 게 아니더라도 어쨌든 그 공간에 가서 전시된 거나 이런 과정을 보는 것 자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종합적인 상황들을 봤을 때는 이제 국민 감수성을 가져야 하는데 오히려 이제 용산시대를 열면서 국민의 집이라고 이름 지으면 어떨까 대통령이 이런 안을 냈다는 것을 인수위 당시에 발표를 했었어요. 예. 국민의 집이라는 이름 필요 없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국민 감수성을 가지고 정책을 좀 추진을 해달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특권이라는 얘기하니까요. 네.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죠. 우리가 사실 국가의 중요 행사인데 뭐 한번 우리가 좀 양보하고 불편 감수하지라고 쉽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네. 문제는 앞으로 외국 정상이나 국빈 외빈들을 계속적으로 접대하고 맞아야 되는데 네. 그러면 그때마다 어디를 해야 될지 계속 고민해야 되는가 네. 장소 고민을 해야 되는가라는 게 근본적인 문제죠. 그래서 청와대 영빈관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지난달에 청와대 영빈관 청와대는 개방했지만 영빈관은 국빈용으로 좀 사용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말도 한 적이 있었는데 예.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질서 정리가 필요할 것 같다. 이 생각이 들고요. 네. 예. 장기적으로요. 그다음에 아까 특권 얘기하신 것 관련해서 지금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의 방점이 있죠. 외국의 큰 미술관이나 박물관들과 달리 이제 민간이 한 게 아니라 국립이라는 공공이죠. 건 네. 국민의 세금이다. 주인이 국민이라는 거죠. 그 불편함이라는 게 이 국립중앙박물관 수요일 토요일은요. 밤 9시까지예요. 네. 왜냐하면은 직장인들이 퇴근하고 좀 편안하게 볼 수 있도록 네. 하는데 이번에 토요일이 문이 닫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예약하고 기다렸던 사람들이 많이 불편함이 있다. 이 부분을 아주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10년 전쯤에 2010년도 이명박 정부 때 G20 정상회의 여기서 하면서 음식 만찬 거하게 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만찬장에 그 뭐 신라 금동관 도자기 금제 허리띠 이런 게 보도 나온 내용들이 있었죠. 인테리어 네, 소품처럼 이렇게 전시가 돼서 그때 네. 정말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문화계뿐만 아니라 국민들한테 욕을 많이 먹었고 2012년도에도 정상 배우자 만찬을 또 했었어요. 배우자 만찬. 네. 근데 이번 정부에서 이번에 할 때 그 만찬장에다가 이렇게 유물을 전시하거나 이러진 않지 않겠는가라고 저는 좀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지금 110대 국정과제 중에 문화유산의 가치를 높이겠다 이게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만찬은 제대로 다른 곳에서 하고 외국 정상이나 국빈들을 이렇게 이제 관람을 하는 것 특히 거기에 가면은 국보 있어요. 금동 미륵보살 방가사유상 그렇죠. 이런 거를 보임으로써 한국의 문화를 이해시키는 건 좋은데 만찬장에다가 만약에 전시를 한다 이런 일은 있지 않지 않겠나 네. 예, 한번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두 분이 특권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국빈과 외빈을 과연 앞으로 어디서 맞을 것인가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이 좀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을 해 주셨고
이 과연 국립박물관 지금 특히 국립이라는 얘기도 조금 지적을 해 주셨어요. 이 부분도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라는 네. 지적을 해 주셨어요. 한 말씀씩 더 들을까요? 네. 너무 중요한 부분 지적해 주셨는데 이게 국립과 사립 뭐 박물관은 굉장히 네.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외국에는 어떻게 보면은 민간이나 재단 같은 곳에서 크게 정말 국제적인 규모나 위상을 가지고 있는 박물관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사회는 좀 그것과는 약간 박물관을 설립하거나 운영하는 방식이 다르죠. 굉장히 다르고요. 예. 그런데 이제 당시 문제가 됐던 그 이명박 대통령 당시에 뭐 회동 때에도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이 외국에도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문화를 알리는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얘기는 좀 상황에 맞지 않는 것이 이제 국립박물관을 이렇게 이용하는 것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외부적인 펀드레이징이 필요해서 그런 걸 하나의 이벤트이자 이 문화적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 중에 하나로서 행사를 기획하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예를 들면 우리가 이 공간을 뭐 정상회담 하는 장소, 만찬 장소로 정했다고 하면 뭐 아주 특별하게 뭐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거나 하지 않는 이상 그냥 무리 없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국제적이거나 외교적인 관례라든지 문화적 가치를 어떤 방식으로 지키는 것이 정말로 진정성이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렇게 국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국립박물관을 열어서 우리 이렇게 잘하고 있다라고 보여주는 게 실제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언어적으로 뭐 피드백을 하느냐와 상관없이 마음속으로 봤을 때 되게 우리 국민들 중에도 다수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면 당연하게 그렇게까지 정말 목적했던 바를 이룰 수 없는 행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후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염두에 두고 정말로 이 상대도 내가 목적한 바와 상관없이 정말 결과적으로 상대가 이것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가 의도한 정책적 가치를 느낄 것인가에 결과적인 중심점을 두고 좀 이 사안들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인들 박물관 구경하려고 그러면요. 그거 꽤 시간이 걸리거든요. 네, 어르신들 좀 힘들어요. 그러면 물 하나라도 갖고 가시면서 중간에 좀 목을 숙이고 싶어 하는데 절대 못 갖고 들어갑니다. 네, 못 갖고 들어가죠. 그래서 아까도 또 말씀드렸지만 이 유물의 특성상 빛, 냄새, 습도, 온도 다 중요한데 이렇게 자꾸 예외를 두면은 이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장기적인 대책을 꼭 마련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제 앞으로 또 어떻게 결정이 될지 저희가 또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두 번째 뉴스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얼마 전부터 지금 계속 보도가 좀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여성 그룹 에스파가 소속사인 SM 엔터테인먼트 창업자 이수만 프로듀서의 목요에 이제 공연을 하러 갔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성희롱을 당한 사건이 보도가 됐고요. 학교 학생이 과연 했느냐 안 했느냐 뭐 이런 것이 보도가 좀 되다가 지금 가해 학생이 징계를 받게 됐다는 내용이 어제 이제 보도가 나왔습니다. 어떤 일이 그동안에 벌어진 것인지 그리고 징계를 비롯한 학교와 교육청은 과연 뭐 어떤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인지 관련 내용을 먼저 조금 조성실 대표께서 좀 정리를 해 주시죠. 네. 조금 지난 일이긴 한데요. 지난 2일 걸그룹 에스파라고 전 세계적인 케이팝 열풍의 또 선두에 서 있는 네. 그룹입니다. 근데 이제 경복고등학교에서 101주년 기념식이 있었고 그곳에 이제 창업주가 동문인 관계성을 중심으로 해서 축하 공연을 위해 참석을 했다가 네. 이제 이런 사단이 났던 건가요? 겁니다. 네. 왜냐하면은 사실상 현장 사진이나 영상 같은 것들이 SNS에 있습니까? 업로드가 되었는데 예. 이제 이동을 할 때 남자 고등학생들이 몰려서 이제 통행이 어려운 것은 물론이고 아. 동의 없이 카메라를 막 들이대거나 손을 이렇게 신체 접촉을 하려고 하거나 이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게 보였고요. 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게시물에 만지는 것 빼고는 다 했다. 혹은 이외에 성희롱적인 발언들이 좀 같이 게시가 되면서 이것이 문제 제기가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첫 번째 대응, 학교의 대응이 좀 더 주목을 받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학생들에 대해서 성인지 교육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뭔가 사과하고 그리고 앞으로는 제대로 된 교육을 하겠다 이런 방식으로 나왔다면 좀 일단락이 됐을 수도 있는데 이제 그렇게 되지 않고 당시에 이 공연을 보기 위해 외부인들이 좀 오고 싶어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제재 조치를 어느 정도 취했고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학생들만 한 것인지 모르겠다라는 뉘앙스를 주는 1차 사과문을 게재를 해서 굉장히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2차 사과문을 올리면서
이제 이 부분으로 인해서 명예훼손을 당하고 좀 피해를 입은 소속사와 그리고 그룹에게 좀 사과를 한다. 그리고 앞으로는 사이버 예절이나 공연 관람 예절,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시행해서 재발 방지가 없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공식적인 2차 사과문을 내고 이 상황은 좀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둘러싸고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보면 좀 관행적으로 받아들였던 성적 대상화나 폭력적 문화에 대해서 되돌아봐야 된다.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또 어떤 이슈로 또 이어지면서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학교 측의 이제 부적절한 초기 대응. 그리고 또 저는 이런 K-POP의 그룹들이 가는데 뭐 매니저라든지 그 다른 사람들이 전혀 없었을까? 뭐 저는 그런 의문도 좀 들기도 하고요. 그걸 지켜주는 경호원이라든가 뭐 그런 인력들이 전혀 없었나? 뭐 이런 궁금증도 들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번 이 사건을 보시면서. 첫째로는 그 아티스트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거는 그 학교 측이나 소속사나 다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네. 이 공연을 하게 되면요. 이렇게 어떤 아이돌 그룹이 뜨면은요. 갑자기 학생들이나 관람객이 한꺼번에 밀려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흔히 상상할 수 있는 수도 일이죠. 있거든요. 예. 저는 이걸 경험을 해봤어요. 옛날에. 예. 아이랑 가봤다가.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다. 예. 두 번째는 이 학교 측의 해명이 매우 부적절했다. 사과가 아니라 변명이었고. 지금 학생 한 명이 징계를 당했다고 하는데 예, 예. 저는 그 학생뿐만이 과연 문제가 있는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떤 걸그룹이나 좀 더 나아가서 어떤 여성들에 대해서 좀 성적 대상화하고 온라인상에서 이렇게 돌리면서 희화화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의 문화로 지금 자리 잡고 있는 이런 부분에서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는다면은 한두 명을 처벌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박안주 의원, 최강욱, 그다음에 이준석, 정의당 또 최근에 성폭력 네. 폭력 사건이 있었고요. 또 최근에 또 윤재순 청와대 총무비서관 지금 내정자 그분의 글을 보면은 뭐 20년 전에 글입니다만 시집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굉장히 그 전동차에서 남자들이 여자에 대해서 함부로 만지고 보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 적나라하게 그냥 쓴 글이 시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학생들이 자라나는 학생들이 볼 때 정치권을 봐도 그렇고 그냥 보니까 이렇게 다 하고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생활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말하고 행동하는 게 뭐가 문제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자라나는 아이들이 뭘 보고 크겠습니까? 부모 아니면 학교 아니면 사회 이런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밥상머리 교육부터 필요하다. 뭐 성인지 감수성 이렇게 어려운 말 쓰지 않더라도요. 네. 인권 교육 필요합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인권적으로 존중하고 상대방의 몸을 함부로 하지 않고 이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인성 교육부터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지금 위험성에 대한 언급도 해 주셨고 이제 학교 측의 대응도 얘기를 해 주셨는데 조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이제 많은 부분은 또 박사님께서 설명해 주셔서 제가 다른 관점에서 좀 생각했던 부분만 덧붙이자면 저는 이전에 진명여고였던가요? 위문 편지 때문에 또 저희가 여기서 이슈를 다뤘던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 사건이 좀 자연스럽게 제 머릿속에서는 자유연상이 됐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제 물론 경복고에서 이 에스파 그룹을 부른 것은 그런 의미만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네. 세계적인 상징성이 있는 아티스트이기 그렇죠. 때문에 현재. 그런데 이거를 받아들이는 사람의 수용적 관점에서 봤을 때 예. 굉장히 특히 남학교나 혹은 남성이 많이 있는 그룹에 이제 여성 아티스트들이 가거나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뭐 군부대에서 위문 공연 갔을 때 다 그렇다라고 기본값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뭐 예를 들면 막 손을 뭐 내뻗어서 막 만지려고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뭐 예능이나 토크쇼 같은 데서도 이제 공연을 갔다 온 사람들이 좀 자연스럽게 얘기했던 시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는 그 얘기가 굉장히 뭐 정확하게 왜 불편한지를 설명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뭔가 이거 문제될 것 같은데 라고까지 우리 사회가 온 것만으로도 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변화였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앞으로 나갈 방향이 더 많다. 그렇다면 이 학생에 대한 징계는 저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학생이 글을 올렸지만 거기에 대해서 튀어나와서 말을 한 학생 말고 사실은 거기에 많이 어떻게 보면 같이 웃고 그렇죠. 즐거워했던 또 동료 친구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보면서 이 학교 소속은 아니지만 같이 좋아요를 누르거나 혹은 거기에 대해서 대리만족을 했던 친구들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이게 징계 차원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 거라면 교육이 사실은 이런 문화를 바꿀 수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이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 학교에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우리가 상대를 대하는 것, 그러니까 상대를 나와 비슷하게 하나의 인격으로 대하는 것에 대해서도 교육을 해야 하고 또 예전과 다르게 그런 아이돌을 대하는 방식, 팬덤 문화에 있어서도 자정 능력 같은 게 굉장히 좋아졌거든요. 옛날보다 달라졌는데요? 네,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돌 1세대 이제 SM이랑 이제 몇몇 그룹을 중심으로 해서 있었던 그 당시에는 막 어떻게 보면 유혈에 가까운 폭력 사태도 팬덤들 간에 일어나고 그런 것들이 약간 과시적인 것으로 좀 많이 홍보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만약에 어떤 팬클럽이나 팬 무리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타 아티스트를 비하하거나 이런 것들이 생기면 아예 거기를 단절하고 공식적으로 그거는 이제 대표성이 없는 다 그룹이다. 이렇게 명시를 하고 그렇지 않은 건전한 사람들끼리 연대를 이룹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뭐 팬클럽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문화가 이제는 익숙해졌을 텐데 그렇지 않고 그냥 미디어를 통해서 이제 많은 가수나 연예인들을 보시는 분들은 아직은 좀 낯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출이 많이 적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국민적으로 이런 전체적으로 내 자신은 사실 연예인을 대하거나 볼 때 어떤 방식으로 상대에 대한 인격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있는지를 사실은 제 자신도 돌아보고 교육적인 부분도 돼야지 이 일에 있어서 튀어나와서 문제를 했던 학생들을 징계하는 거에만 초점을 맞추고 걔가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느냐만 이야기를 하다 보면 단순 결국에 한 명을 너무 또 희생양 맞습니다. 삼아서. 그렇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또 다른 사건이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상황에서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돌아보면서 내 주변에서 어떤 그런 불편한 농담들이나 혹은 이야기들이 진행될 때 꼭 거기에 대해서 같이 그런 연대감, 긍정적인 연대감들을 마련해 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용을 하는 태도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걸 생각해 볼 만하네요. 한마디 더 하고 싶은데 이거 약간 직장 갑질 같기도 해요. 어떤 의미냐면 지금 이 학교 개교 뭐 몇 주년 이런 행사하는 근데 그 SM 프로듀서 이수만 프로듀서의 그 소속 가수들이 그 전에도 다 계속 갔다는 거예요. 뭐 소녀시대, 샤이니, 레드벨벳 다 유명한 아이돌 인기 그룹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자기의 모교 행사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냈다는 것 자체가 사실 가라 그러면 안 갈 수 없거든요. 소속 가수들은 이것도 약간 공과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 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학교 측에서 아까 이런 행위들로 인해서 에스파의 명예가 실추되었다 이렇게 냈는데. 이거 부적절합니다. 어떤 이런 피해를 당한 여성이나 피해자가 명예가 실추되는 게 아니거든요. 가해자의 명예가 실추되는 겁니다. 네. 그런 보도가 나온 적이 있군요. 과연 이게 정말 문화가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팬덤 문화로서의 어떤 희망을 조금 주시긴 했지만 앞으로 이 부분은 한마디씩만 하신다면 짧게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근본적으로 인식이 이게 바뀌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네. 연예인은 그림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연예인들이 심각한 악플로 고통을 받고 하는데요. 연예인을 어떤 대상이 아니라 환상이 아니라 하나의 인격으로 대하는 것도 지금 K-POP이나 K-문화가 많이 발전하고 있는데 대중들의 인식도 따라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뉴스픽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조성실 정치하는 엄마들 전 대표 송문희 박사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용실의 뉴스브런치 1부 마치고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